AI 활용 온라인 언어 교환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개월 가까이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베트남어 공부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언어 교환이 효과가 있다. 특히 AI 활용. AI는 요즘에 상당히 많이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챗 GPT 3.5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해도 이 LLM, 라지 랭귀지 모델 기준으로 따지면 충분히 외국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언어가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라고 해도 지금 구글 번역 또는 챗 GPT 번역 기능 자체가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교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내가 공부를 해 가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드는, 내가 평상시에 했던 교재나 아니면은 학원에 가거나, 했을 때는 환경적인 제약도 많이 따르지만, 시간도 의외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간다 그러면, 학원에서 2시간 공부하기 위해서 내가 학원에 가는 시간, 다시 오는 시간 등등 기준으로 따지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근데 온라인 언어 교환은 약속된 시간에만 하면 되고 일상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빼놓고 보통 집에서 온라인 언어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어떻게 보면 여가 시간에 내가 언어 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학습 시간이 단축이 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습하는 동안에 인풋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환을 적절하게 작성을 해서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학습 방식이라면, 교재를 선택해서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해서 총한 교재를 끝내려면 한 30과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양이 이제 공부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데 반해서, AI를 활용한 교환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는 비슷한 유형으로 갈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다. 서로 언어 교환을 해 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인풋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예를 들어서 중급상 또는 고급 초급, 기초, 정도까지 가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학습 내용은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하면 일단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베트남어를 배우고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반대로 한국어를 배우고 그래서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분간 수업을 한다 그러면 20분 정도는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은 20분 동안은 서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가 듣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언어든지 어휘력이 없으면 그 어휘력이 없다라는 거는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 언어 교환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러면서 어휘를 더 많이 알게 되는 책을 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읽기는 기본이다. 그리고 아주 처음부터 읽기를 못해도 지금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뭐 영어로 이제 진행하면서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막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읽기가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좋은 언어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 읽기에 대한 요령을 좀 가르쳐주면 읽기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나라 말이든지 그 알파벳 또는 문자에 대한 인지 그다음에 활용 이것만 할줄 알면 읽기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는 할수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환을 만들 때 예문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공부가 좋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대화를 생성해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대화 연습을 롤플레이 하듯이 할수 있다. 그리고 문법도 패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어떤 예문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 문법 패턴을 교환으로 작성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법도 그 언어 부모가 상대방에게 이제 전달을 잘 해주면 서로 이거는 조화가 좀 맞아야 되는데 나도 그 한국어를 좀 어떤 체계적인 입장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상대방도 뭐 베트남어를 생각한다면 베트남어를 체계적인 입장에서 가르쳐 줘서 그게 좀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일방적이면 좀 효과가 별로 없다. 나는 잘 가르쳐 주는데 상대방은 그냥 배우고 땡이다. 뭐 그냥 어떤 노하우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이 많기는 합니다. 좀더이 온라인 언어 교환에 대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고민의 대상이고 어쨌든 학습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내서 인풋을 강화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언어 교환의 장점이 뭐냐면 자, 정보 교류. 일단은 언어 부모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나도 언어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은 그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은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마찬가지. 아, 상대방한테 나도 베트남어를 배우기 때문에 아주 고맙고. 그리고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나름 재미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친분 관계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온라인 언어 교환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두 사람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만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언어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한 1, 2년 안에 마스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언어 부모를 꼭한 명만 정할 필요 없이 3명 이상, 많게는 뭐 5명 이상 하고도 이렇게 할수 있고 그것이 또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다르고 어떤 뭐 살아있는 환경 다르고 남자, 여자, 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수도 있고 각자 정보가 좀 다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어 부모는 한 명이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명이 있으면 좋다. 그리고 언어 가족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어떤 커뮤니티를 갖다가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커뮤니티가 형성되진 않았지만 이제 그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 가면서 서로의 컨텐츠를 서로의 어떤 정보를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5개월 정도 했으니까. 하지만 온라인 언어 교환은 괜찮다. 언어 부모는 어떻게 만나느냐? 헬로우톡에서 내가 하려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충분히 초대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AI 활용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휘, 문장, 대화, 문법을 기준으로 해서
교환을 쉽게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40분 수업하는데 들어가는 교환 작성 시간은 기본 그 교환 명령을 세팅을 해놓고 주제만 바꾸면서 하면 3분에서 5분 정도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든 것을 구글 도큐먼트를 이용해서 서로 공유해서 작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줌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강의를 하면서 녹음을 할 수가 있고, 녹음한 것은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공유할 수 있고, 공유도 공개적으로 할수 있고, 아니면 일부 공개 형태로 해서 다른 사람이 안 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AI 활용해서 교환 작성, 아직까지는 저작권이 딱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유를 해도 이게 저작권에 걸리진 않는다. 만약에 내가 A라는 교재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요. B라는 언어 교환을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공부를 할수 있겠지만 어디에 올리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작권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자하고 공유를 해서 서로 뭐 공개적으로 올려도 괜찮다라고 오케이가 되면은 온라인 수업을 한 것을 공개를 해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게끔 정보 교환을 할 수도 있고, 싫다, 나는 공개하기. 그러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부 공유 정도로 해가지고 링크만 있는 사람끼리 정보 공유를 하면 됩니다. 지금 5개월 정도 온라인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내가 AI 활용해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어로 얘기를 했으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이런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은 AI를 활용한 온라인 언어 교환을 좀 해봐라. 그리고 그 언어 교환을 해가면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